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삼 박스 입니다. 입니다. 수고. 자, 밀어줄게. 아. 걱정이 됩니다. 지금은 출발을 해서 문경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삼 박스는 집 뒤에서 자고 있어요. 도착하면 열분도 도착하면 해가 떨어질지 좀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에너지 전시관 주차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녹았나 봐. 아빠. 어? 오늘 눈 오는 줄 봐. 어, 완전 망했어. 눈 다 녹았어. 헐. 야산이 되게 많다. 저 위엔 다 녹아버렸다. 여기 옆에 나도 알아봤어. 아, 근데 바닥이 아파. 산보다 바닥이 너무 높아. 어, 저기 설마장. 설마장. 밥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맞네. 설매도 다 올라가고. 엄청 낙수. 할 수 있을런지.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디 갈 거야? 저기. 문경봉? 어. 오케이. 여기 가야 돼, 아빠. 여기. 우리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저기 있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자. 여기 길이 거기 아닌가 봐. 이쪽이다, 이쪽. 어? 그래? 어, 가봐. 길 있네. 이야, 교육숙장이래, 여기. 아, 콧물이 막 그냥 나오네. 아, 해 떨어지는데.
해가 저기 떨어지고 있네. 어두워지기 전에 올라가야겠다. 엄청 높이 올라왔어. 어? 엄청 높이 올라왔어. 벌써? 저기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아. 벌써? 저기 봐봐, 저기 바다. 저기 바다 같아, 바다. 어? 저기 멀리 바다잖아. 알았어, 이쪽. 어? 일로. 능경보. 갑시다! 또 다시 출발. 올라가. 서은이는 가방 무게 늘었어. 네 가방도 여기 넣어줄래? 빨리 와. 가방 얹어. 방 벗어. 애들 뭐 가방 무겁다고 싸느라 끌고 가. 들어와. 여기서 싸면 타면 재밌겠는데, 여기 나무 부딪히면은 다치겠다. 야, 아직 뭐 가지도 않았는데, 뭐. 넌 쉽지. 알았네. 서디 도와준다고. 야, 역시 박스 체육 만땅이야. 대박이야. 나 아빠 끌게. 거기서. 서원아, 박스 아빠 끌게. 잘했어. 고마워. 정선이 코앞인데, 저긴데. 벌써 달 떴어, 달. 아, 근데 지금 누가 어둡지? 지금 거, 저 봐, 산 봐봐. 산 넘어가면 깜깜해져. 여기서 그냥 아빠 와서 여기서 쳐야 될 것 같아. 여기다가 평평하게 한 다음에
앞에서 놀고 그래요. 나 나오자마자 빠지면 삐삐. 완벽해. 아! 우리 어렸어요. 힘들 것 같아. 이제 텐트 쳐고 이제 침낭 폈고요. 이제 발열체 음식 먹으면 끝. 제가 면해. 다. 예전에 정말 춥다. 한번 먹었었죠. 근데 가위가위보 져가지고 많이 못 먹어서 이번에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하는 놀이 나봐봐. 이렇게 볼이 동상 다 본다. 난 볼 다 따뜻해. 너도 여기 엄청 동상 입은가 봐. 아니 나는 나 계속 덮고 있었고 모자까지 써가지고. 너 지금도 얼굴 여기 동상 입은 것 같아. 얼굴 빨개. 너는 홍삼이네. 홍삼 완전 얼굴이 빨개서. 나 구운 홍삼. 헤이. 너는 발팩 없어. 망했네. 자, 보시면 도넛인데. 근데 이거 얼었어요. 얼었어? 이게 됐고. 딱딱하게 얼었어. 자, 이거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먹어봐. 안에 이렇게 뭔데? 잼이 들어있어. 뒤로 좀 더 가봐. 맛있다. 아빠 먹을래? 이것도 얼었어. 이거 잡혀있으니까 잡혀. 이거 다 먹고 먹을 거야. 너는 이거 있냐? 저 큰일 꼭 먹어. 많이 먹으면 30초 가야 돼. 30초 못 사. 앞에서 그냥 싸야지. 앞에서 못 사? 처음 할 때? 네. 이거 화장실 없다. 아니 그냥 앉아서 싸야지. 앉아서 싼 다음에 그냥 눈으로 덮어놓으면 돼. 근데 눈을 바닥으로 푹 가려. 우리 최대한 등산 뒤집지 살아나는 길에서 한 곳에 나가지고 다시 처리하고 물으면 되는데 어디서 그런 차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너 멀리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분위기 어? 아니, 그거 앉을까? 다리 저러가 다리 들어가서 넘어지려. 지나가서 넘어지 엉덩이 엉덩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 대 집어넣어. 여기 이제 똥 싸다가 바닥 쳐 다리 들어가서 딱 넘어지면 엉덩이 그냥 지금 영하 한 10도 정도 10도 되는데 잘 수 있을까? 도저. 아빠 근데 보온병 어디 있어? 보온병 아빠 우리 보온병 진짜 안 따뜻해지면 진짜 큰일 나. 가져왔어 1리터요. 근데 보온병 이거 열어봐. 진짜 안 차가우면 진짜 큰일 나는데. 아니야 이거 보온병 좋더라고 아빠 저번에 해봤는데. 보온병이 뭐야? 술이 얼었어. 이거 아빠 저번에 낚시 갈 때 이거 한번 넣어봤는데 야 다음날 내도 물이 따뜻하더라. 엄청 아빠 어려워. 근데 오늘 영화 봐? 엄청 무거워. 영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오케이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입니다. 이번에는 아빠도 이제 콩물을 부어 먹는 라면에 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도 여기 있는데요. 아빠는 락스입니다. 락스. 카메라가 안 락스. 안녕하세요. 락스. 아빠 락스. 박스. 얼어서. 여러분들 뭔가 얼었어요. 그냥 와 진짜 안 굽혀요. 저도 이제 뜯어 볼게요. 뜨거운 물. 기다리면 됩니다. 5분? 제가 불 불러볼래요. 아니요. 아빠 셀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 보지. 앞에 서서 싫어. 앞에 서서 싫어. 아빠는 저번에는 발일제로 라면의 마음을 먹어봤으니까 아, 이번에는 뜨다. 뜨거운 물에 라면의 마음입니다. 과연 둘 중에서 뭐가 맛있을지 몇 시간째 궁금하네요. 박스 생선 시간제다. 생선 카동 7시 48분입니다 아빠 이거 사왔어. 아 맞다 아빠 우리 저거 안 먹었어. 어. 이거는 자, 하나씩 먹어. 하나씩 일단 먹어. 근데 이거 초콜릿 먹고 밥 먹으면 밥이 많아. 나는 밥 먹고 뭐 밥 먹고 간식으로 응. 먹고. 밥 먹고 간식으로 먹어. 밥 먹고 간식으로? 요거 간식으로 먹고 그렇습니다. 게임 하자 게임. 아 게임 싫어. 게임 하자 게임. 아. 알아. 오빠 따뜻해. 오빠 따뜻해. 그럼 만져봐 안 뜨거워 따뜻해. 1분만 기다렸는데 어 만져봐 안 뜨거워 따뜻해. 5분이면 오케이 써있잖아 여기. 5분이면 5분이면 오케이 5분 오케이. 아 좀 따뜻하다. 아 이거 핫팩이다. 핫팩 대신 시간이 됐고요.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근데 다 됐습니다. 맛있다. 다 됐죠? 됐지. 네. 됐습니다. 수호탕 냄새나. 짬뽕 맛 이랬어 있는데. 됐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먹어도 됐냐고 약수씨? 이렇게 먹어. 다 보여. 봐봐. 다 보이지? 형사 하면 엄청 잘생겼어. 어? 낙지 이쁘고. 네. 서울이가 됐지 누굽니까? 그냥 잘생겼어. 방금 저 서운이라고 했으니까 응? 저 서운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 난 서운 박사입니다. 저는 준홍산입니다. 아빠는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한 입 주세요. 아니 아빠 생각이 없어. 아빠 너무 사 먹을 때 힘들어 올라온다고. 아빠 빨리 그냥 자고 싶어. 어? 자고 싶어. 안 돼. 아빠도 나까지도 일하고 왔잖아. 운전하고 오니까. 근데 접시 없어? 접시? 응. 어, 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코로 숨을 고시면서 코가 다 막혀. 아빠. 아니 너부터 깊게 잘라야 돼. 아빠. 와 이렇게 하니까 먹기 편하겠다. 손 좋아봐. 아까 잘랐지. 야 우리 박스가 머리를 잘 썼네. 좀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항상 진짜 많은 의미다. 락스는 락스 노랗게 먹는 거 싫어해? 아니 아빠 아빠 아니잖아 락스야. 아빠가 봤을 때 여기 물 붓는 선보다 조금 더 적게 붓는 게 나을 것 같아. 소스를 좀 적게 넣고. 아니야 소스는 어차피 국물 이거 다 먹어야 돼. 먹을 건데? 국물 다 먹을 수 있어? 야 제가 어. 왜? 왜 울었어? 양념 한 곳에 뭐 했었어? 자, 물 마셔. 아, 말이. 잘 비볐어야지. 홍삼한테는 지금 안 좋은 경험만 계속 오고 있어요. 정말 잘 안 비볐어. 야채 있는 거 한 숟가락 먹었더니 짱 너무. 죽을 뻔했네 홍삼. 역시 홍삼은 많이 죽어. 홍삼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박스도 요만한 박스 있거든? 물이 없구만. 먹은 물이 없어. 따뜻한 물이 남았어. 어, 그물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얼었어. 얼음물 녹여야 돼. 아
나는 나 얼음물이 더 좋아. 찬물이? 응, 나는 얼음물이 더 좋아. 얼음 핥아 먹을 수 있어. 알았어. 그럼 그건 여름에나 좋지. 겨울에 얼음 먹으면 입이 얼어. 아, 진짜 바깥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엄청, 나가지 엄청 마. 추워.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가 이제. 아, 하나. 한다. 그냥 입에 한 입 넣어. 한번 더. 나도 해볼까? 이제 깨졌냐? 이제 깨졌어. 이제 빨리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네.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요. 무슨 컨셉? 미안해. 미안해야지. 몽새를 멀어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몽새 동시비 이것도 동시비 안 어. 까집니다. 앞니 부러질 것 같아 진짜. 더 까줄까? 이것도 얼었어? 어 이것도 진짜 허리 다 얼었어. 빼지 마고 저는 그렇게 먹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프지 진짜 아파. 저거 오, 먹다가 이빨 오바하잖아. 아 진짜 나는가? 아니 아니 공주님이랑 똥 잘 참아. 왜냐면 얘가 피부 보면서 아 말하네. 그냥 어차피 괜찮아. 따다가 넘어 보는 거 보이지? 이거 봐야 되는데? 계속 가, 가야 되네. 그렇지. 아 그래서 집에 맨날 그래가지고 정리 있어. 여기 이제 밥 매실로 돼 있잖아. 여기도 바람 다 들어와. 들어오는데 아니 좀 밖에 여기 밖으로는 어, 못 나가니까. 진짜 아빠는 네. 이 텐트가 외지로 돼 있어서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잘 줄 알았거든. 응. 근데 의외로 따뜻하잖아. 이제 오케이. 자자 이제 찾으러 응? 가겠습니다. 안 잘 건데? 아, 자, 아 자지 말자 좀만. 온도는 영하 10도인데 나가면 체감 온도 영하 한 20도 되는 것 같아. 띵킹 아빠 다 편집한다. 시작. 띵킹 머리 부딪히나. 일부러 부딪혔지. 얘가 일부러 부딪혔어. 얘가 일부러 부딪혔어. 얘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소리가 뽕. 박스 이놈. 박스를 찢어서 불 덩이 속에 던지도록 하겠지. 와 이것도 얼었어. 깨졌다. 어? 안 간 줄 알았어 나 진짜. 깨진 게 아니라 날진 물통도 얼어버렸어. 야 그만큼 춥다. 와 진짜 추운가 봐. 이거 다 얼었어. 아빠. 응? 아빠가 오늘 잘 때 약속한 게 있어. 준호이가 이쪽 가쪽에 자고 서원이 가운데 자고. 근데 아빠 얼음 입에 오는 순간 그냥 바로 녹아. 네, 텐트 안에 있는데도 물이 그냥 막 얼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까지 얼은 거 보면 진짜 춥다는 거지. 와 진짜 추운다. 좀 물 남겨놓고 내일 또 자다가 더우면 뭐. 남겨놔. 서원이 얼음 덩어리 큰 거 한 게 뭐지. 아침이 있나면 엄청 추우니까. 아빠 오늘 약속한 거 있지?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말을 너무 안 들었잖아. 다시 잘 들을게. 지금부터 잘 듣고 있잖아. 선아 그건 왜? 여우와 두루미야 여우. 자자 이제. 자겠습니다. 이제 너무 추워서. 싫어.
야, 진짜 여기서 숨이 완전 어려운데 영하 20도에서 잘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럭스도 자고 용산도 자고 너무 좋아서 자다 갔겠어요. 애들은 덥다고 하는데 아빠만 춥네 지금. 일어나야 돼. 박스, 홍삼, 가자. 아빠한테 얼굴을 보여줘야지. 다 알았어. 와, 날씨가. 아, 10시가 됐는데, 해가 또. 홍삼. 저기는 박스가 자고 있어요. 잘 잤어? 안. 선아, 가자, 이제. 박스. 정리하고. 박스 박스 홍삼 홍삼 박스 박스 홍삼 홍삼 홍삼은 홍삼은 너는 홍삼 가자 가자 갑시다. 서야 돼. 역시 홍삼 박스 동생을 생각하면서 썰며 끌어주고 대단한 자네. 재밌어? 박스 대박이다. 파리 정도는 할게. 자, 밀어줄게. 아! 저기가 구름이지 눈인지 구분이 안 가. 이야, 멋지다.
됐어? 됐다? 와 됐네. 어때? 여기 가까이 봐봐. 보여줄래? 완전 동그라. 진짜 동그랗다. 안돼 부서졌다. 그만 부서져. 야 서원이 잘하네. 잠깐만. 어? 야, 이게 진짜 많이 만들었다. 와. 어찌? 고기 던져, 너 가까이 던져. 고기 던져. 머리 가까이 던져. 머리 다 맞았다. 그만.